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!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입니다.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. 아멘.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과 잘못된 결정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막으시고 책찍질하는 것이 축복입니다.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.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. 너 그렇게 행동해서 안 된다. 이런 말씀 앞에 멈추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.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선한 의도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밭을 팔고 나서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 보이게 된 것입니다. 그 돈에 집착하게 되어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죄를 낳게 돼서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 아나니와 삽비라의 거짓된 헌금을 통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11절에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.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300년 동안 깨끗한 교회로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사용하셨습니다. 첫째는 철저한 심판과 또 하나는 핍박을 주셨습니다. 이로 인해서 교회가 성결해지고 싱싱하게 만든 것입니다. 이 사건을 통해 교회가 순결해졌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야 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.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을 하심으로 하셨으니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아들로서 정결하게 살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이 남의 일이라고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악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. 아멘. 더 가지고 싶다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멈추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자라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